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족한 대학 재정을 메우고 학생들의 국제 역량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발표합니다. 이 대학의 외국인 학생은 2천 명,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국적도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80여 개 나라에 이릅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일본에서는 완전 한국 문화가 유행이기도 했는데 그 여인으로 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에 비상이 걸린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교경북 20여 개 4년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는 9,800여 명. 지난해보다 12% 늘었습니다. 한국이랑 우리 아프리카 그 관계나 교류 연구를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들은 외국인을 정원외로 선발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고 내국인 학생들의 국제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해외 진학 박람회에 참가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 학교와 공동 학위제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유학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했다면 향후에는 그러니까 3+1이나 2+2와 같은 공동 학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일부 유학생의 불법 체류 문제나 졸업 이후 낮은 국내 정착률 등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정부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현재 2배 수준인 3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활동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